무슨 리즈닝이요? Non-verbal. 아, 발음이 정말. 오케이. 아, non-verbal.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처음 세 개랑 같은 걸 찾으라는 거야. 같은 거 없잖아요. 저거 더 샘플 쌤이야? 아니지. 더 샘플 쌤 이꼴 막 이런 거야? 약간 멘사 문제 같지 않아? 객관식이죠. 그리고 피규어 앞에 너가 붙었기 때문에 답은 하나일 가능성이 크고. 아, 좋은 독해. 정관사 더의 용법을 말씀하신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독해. 정관사 더의 용법을 새로운 걸 안 따네. 뭐 B, C, D 모르겠어? 이거 규칙이 있나 봐요. 오, 진짜 빠르다. 수린 씨. 왔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네. 일단 룰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어 있는 선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잠깐만요. 저희는요, 네. 하얀 바탕에 쓸 테니 네. 빨간색. 아, 그래서 사이즈가 number of size가 여기가 4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뭐지?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게 선. 네, 선의 개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플러스는 곡면의 수. 오. 플러스가 곡면의 수라고? 곡선의 수? 아. 그래서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털처럼 나 있는 건 뭐예요? 네? 털이요? 이거요? 응. 이 털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랑 털의 똑같아요. 저 다 털로 보거든요. 털의 개수가 꼭지점의 개수. 네. 그래서 2를 보면은 꼭지점은 4개고 어머머. 이 털도 4개고 플러스가 하나 있고 곡선이 하나 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안 돼 있나요? 그렇죠. 안 돼 있죠. 네. 네, 일단 B는 절대 아니고 이 개수가 안 맞아서. 네, 맞네. 크기의 개수도 많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2개 곡선 하나고 여기는 플러스가 두 개인데 곡선이 하나도 없고요. 여기도 곡선이 하나도 없는데 플러스가 세 개 있어요. 와, 와. 대박이다. 와, 와. 대박이다. 와. 저 플러스와 저 털의 의미를 아는 게 그렇죠. 네. 세린 씨 되게 좋아하네. 오늘 응원하더라고요 또. 너무 웃고 있네요. 네. 두 잠의 통틀어 첫 문제죠. 집안의 경사네. 집안의 경사네. 근데 이거는 본인도 풀었던 기출문제 비슷하죠, 솔직히? 좀 유리하지 않아요? 저는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네.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이런 유형이 이런 나와요? 거 취직할 때 막 온라인으로 보는 시험 요즘에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영국에서? 네. 한국도 그럴 것 같은데. 영국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은 어딘가요? 뭐 학생마다 다른 것 같은데 컨설턴시 쪽으로 가려는 애들이 컨설팅? 많은 것 같아. 네, 컨설팅. 형을 좀 더 풀어볼게요. 오케이. 네, 오래 갑시다. 안 걸리니까. 자, 이거는 인성 씨가 풀겠네요. 같은 네. 유형이라고 하니까. 아, 같은 유형. 그 연습장 치우고 거기다 좀 써주세요. 예. 아이고. 예. 주세요. 아, 저리.
야, 어렵다. 뭐 전혀 모르겠어. 이거 진짜 멘사 문제 같다. 근데 멘사 유형이랑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쵸? 멘사는 언제나 다음에 나올 거를 골라야 되는 것 같아서. 어머 인성. 어머 인성. 어머 인성. D. 왜요? 왜 그렇디? 와. 잠깐 설명하면 되나요? 프리티 쉬운. 나와서. 오, 이거 진짜 안 하보다. 오, 인성 드디어. 그 아까 전 문제도 보니까 엄청 간단한 접근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변의 개수를 세보니까 네. 첫 번째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더라고요, 변이. 네. 옆에 것도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오. 열한짜리 찾은 거예요, 그럼? 근데 D번이 11개더라고요. 하나, 둘, 셋. 그러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다. 그래서 그냥 D. 말 되는 D? 와! 말 되는 D? 와! 브라보. 깜짝 놀랐어요. 잘했다. 아, 정답인가요? 예. 네. 같은 유형인가요? 오, 좋아요. 쉬세요. 아, 이거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다. 어려워. 허를 찌르겠지. 그러다 변을 당할 수 있지. 역시나 전혀 모르겠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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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 씨? 대박. 아, 자, 답은 A. 네, 풀어주세요. 자극을 주자마자 바로 대단한데? 호랑이 코털을 건드렸어요. 응, 노벨 받은 거예요. 네, 다섯 학기 동안 학점이 만점이었어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총 8회 수상, 8번. 그 준하 씨는 흔히 말하는 영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타고났던 게 있어. 그런 거 좋아. 일단 이 모양들을 다 보시면 이게 이거를 잘 모으면 모아요? 네, 모여 조각들을 모아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네 개를 모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도 그냥 이대로 붙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크기의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조건으로는 이 검은색 개수를 보시면 다 두 개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기 중에서 그런 걸 찾으면 일단 A랑 E가 합치면은 이 정사각형 크기를 만드는데 검은색이 두 개인 게 A라서 답은 A입니다. 답은 A입니다. 흥미진진해지는데. 순주랑 이건 최대 위기다. 틀려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네. 아니 괜찮았는데. 근데 일리 있는데. 저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검은 게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근데 흰 게 두 개 있어야 되는 조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흰 게 두 개 아니잖아요. 앞에 세 번째 건. 그러네요. 그렇죠. 아차차. 아차차. 근데. 타일러 알겠구나. 아니 그 해봐. 오 E가 아닌가요?
2의 색이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단순하게? 왼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니 C도 두 개잖아요. C는 근데 정사각형.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하셨던 정사각형 얘기가 맞는 거 같은데 그 회색 부분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흰색 색이 하나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흰색과 회색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어야 된다. 아 다 왔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다. 왜냐면 그 E를 나름이다. A를 하고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합치면 딱 그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림이. 하나만 회색이잖아요. 공제로. 다른 색이 아예 없다, A는? 오케이. 근데 인성 씨가 감이 좋은 게 D, E 중에 답이 있네요. 보통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끝에 거를 저는 그래서 답을 먼저 보고 답 중에서 그 문제랑 연결될 수 있는 게 뭘까를 끼워 맞춰요? 하다가 저런 데서 재수하는 거예요. 많이 허망해지죠.